기억한다. 너 누군지 몰라. 넌 도둑이야. 하, 진짜 답답하네. 우리 친구였어. 엄청 친했다고. 엄청. 아까부터 계속 그런 얘기하고 있어. 수작 부리지 마. 그런 사기는 안 통해. 와, 사기래. 내가 진짜 사기꾼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이거 사기 아니야. 진짜야. 사기꾼. 그만 사기 부려. 아, 답답해. 우리 중막 5호였는데 너 정말 기억 안 나는구나. 아, 정말. 자, 도둑급식은 이거야. 와, 진짜 허접하다. 이걸 먹으라고? 와, 진짜 나쁘다. 잘 먹어. 나는 간다. 아니 잠깐. 급식을 이렇게 주면 어떡해? 그럼 내가 못 먹지. 우리 규정상 이렇게밖에 못 줘. 어, 참. 그래도 밥은 안으로 넣어줘야지.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. 규정상 안 된다. 잘 먹어라. 수아, 스텔라! 텔라야! 밥은 넣어줘야지! 뭐야, 이거 쌀 과자? 이거는 솔잎 음료수? 내 신세야. 말랑이 거를 잘못했다고, 사기 한번 쳤다고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다니. 근데 텔라는 어떻게 날 기억 못할 수가 있지? 급식도 이렇게 구린데 그렇다고 먹는 걸 포기할 순 없지. 과자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. 다음은 솔잎 음료수. 진짜 소름 돋아. 맛있겠다. 경찰 급식이야. 엄청 맛있는 경찰 급식. 경찰은 맛있는 거 먹어. 소시지 맛있겠지? 이게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경찰 급식이야. 맛있겠지?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와, 맛있겠다. 텔라야. 아니, 텔라 경찰관님. 맛있으세요? 응, 맛있어. 한 입만 먹고 싶다. 안 돼, 넌 못 먹어. 와, 진짜 나쁘다. 나 안 나빠, 나 착해. A동 응답하라. 문제 발생. 밥 먹는 데 누구야?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오바. 아, 진짜. 키키키키오 미키. 어디 가세요? 저기 라면 다 불을 텐데. 라면이 다 불면 맛이 없을 텐데. 맛 없으면 버릴 텐데. 그러면 환경에 오염되고 아까운데. 아! 내가 먹어버리면 되겠다. 오! 가져와야지. 힘을 내, 힘을. 좀만 더. 좀만 더 힘을 내. 오 예스, 가져왔다. 키키키키 오비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, 뜨거울 것 같아. 조금만 더 먹어줘야지. 불면 맛없으니까. 매워. 잠깐만, 저기 삼각김밥이랑 너무 매워가지고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.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덜 매울 것 같은데. 그럼 조금만 먹어야지. 좀만 더. 어차. 아, 요만큼 남았는데. 좀만 더 먹고. 바나나 우유.
어, 큰일 났네. 다 먹었잖아. 아, 다 먹어버렸잖아. 어떡하지? 에, 모르겠다. 모른 척 해야지. 아,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 나를 자꾸 불렀어. 아, 어? 이건 내가 언제 다 먹었어?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어, 비키, 너가 먹었어? 아니, 전혀 안 먹었는데. 진짜야? 이상하다. 나 소시지만 먹었는데. 호박칩 먹어야지. 내가 좋아하잖아. 이렇게 안 뜯어져. 이렇게 뜯을 거야. 호박칩 먹어야지. 맛있겠다. 바삭바삭 달콤해. 와, 맛있게 먹는다. 나도 호박칩 좋아하는데. 안 줄 거야. 말아야지. 경찰 급식을 먹었는데도 배고프지? 이상하다. 글쎄, 기분 탓이겠지? 엄청 맛있었다. 키키키키오미키. 좋아, 오늘도 신나게 도둑 급식 먹기 대성공. 너는 고백 받아본 적 있냐? 있지. 나 옛날 때 유치원 때 6세인가 7세인가 고백 받은 적 있어. 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고백받아 본 적 없어. 장고라도 받아보고 싶다. 귀엽다? 이거 봐. 색깔 예쁘지? 키키키키오미키.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. 6학년, 나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자. 아, 뭐야, 뿌. 지금 박세인이 6학년한테 고백한 거야, 뿌. 잠깐만, 잠깐만. 내 베프 박세인이 내가 지금 썸 타고 있는 6학년한테 고백을 했어.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? 6학년, 너 잠깐 나와봐. 뿌, 너 박세인이랑 무슨 사이야? 야, 너 박세인이야, 나야. 똑바로 얘기해. 뭐라고? 그러니까 박세인이 좋냐, 내가 좋냐, 이 말이야. 갑자기? 그래, 지금 대답해!